웰니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웰빙에 행복과 건강이 더해져서 이 만들어진 합성어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여행에 좀 제약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퉈 미리 여행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관광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국내외 관광지는 물론이고 인근 숙소들도 점차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과 비교했을 때 200% 이상 상승한 수치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도 새롭게 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전까지 꾸준히 방문객이 늘고 있던 바로 울산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일원의 시사이드 복합 휴양지구입니다. 여기에는 롯데캐슬 블루마리나와 롯데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총 연면적이 21만 4천여 제곱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 국내 관광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던 아난티코브 힐튼 부산호텔이나 솔비치 리조트 3척보다도 큰 규모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에메랄드빛 동해바다와 맞닿아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만큼 조성이 완료되면 이 관광지로의 면모가 더욱 높아질 것 같은데요. 특히 롯데 리조트 안에는 최고 143m의 높이를 자랑하는 롯데캐슬 블루마리나가 들어오는데 지하 5층부터 지상 43층까지 3개동이고요. 총 696개 호실의 대규모입니다. 롯데캐슬 블루마리나는 롯데캐슬 드메르, 롯데캐슬 르웨스트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생활형 숙박시설인 만큼 완공과 동시에 울산 지역 내 최대 규모 휴양 및 숙박시설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이 롯데캐슬 블루마리나는 던객실이 오션뷰가 가능해 꾸준한 여행객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보통 이 오션뷰와 일반 객실의 비용 차이가 30에서 50%는 나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물멍을 객실에서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벌써부터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죠.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스팟이라던가 뭐 즐길 거리도 많아야 되겠죠.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테마를 즐길 수 있는 가든형 워터파크를 포함해 다이빙 풀과 스파, 또 글램핑장 등 이 부대시설이 조성되는데요. 가을과 겨울에도 온수풀이 가동돼서 정말 계절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스카이라운지와 인피니티풀,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같은 시설도 이용할 수가 있어서 휴식과 액티비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정말 다채로운 경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입되는 관광 수요가 많아야 수익이 올라가는 만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선다는 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니까 더욱 경쟁력이 있겠죠. 그리고 이 롯데캐슬 블루마리나는 숙박시설 전문업체가 운영할 예정이라서 정말 편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 측면에서 봤을 때 오션뷰가 가능한 롯데캐슬 블루마리나에는 두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강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인데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또 계약 후 즉시 전매도 가능하며 세금 및 대출 규제에도 일반 주거 상품 대비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분양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한 달 살기는 물론 이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기듯 업무를 볼 수 있는 워케이션까지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평소에는 임대를 통해서 이 수익을 누리다가 때로는 나만의 별장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누리는 새로운 생활, 정말 너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더불어 이 울산광역시도 강동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영남권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강동관광단지와 이 해안가를 연계하고 있는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라서 미래 가치가 점점 높아질 것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연이어 금리를 인상하고 나섰는데요. 이 때문에 주식, 가상화폐는 물론이고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자산시장의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투자처를 빠르게 찾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초기 투자 금액이 적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의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에서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던 롯데건설이 울산에 선보이는 새로운 롯데캐슬 블루마리나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